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보석이들. 이 무더운 여름 잘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더울 때 마스크를 써도 큰 트러블이 잘안 나서 몇몇 보석이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2022년 여름 제 피부 관리 꿀팁과 꿀 아이템들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는 광고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오래 써보고 정말 정말 좋은 제품들이라 판단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들이에요. 브라 리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찐인 제품들만 알려드리는 거 아시죠? 첫 번째 피부 관리 꿀팁, 잘 먹자예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저번에도 말했는데 8시간에 먹을 수 있는 시간 동안 절대 과식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기름진 것, 단 것도 최대한 먹지 않아요. 음식을 너무 안 먹어도 오히려 피부에 정말 좋지 않거든요. 푸석푸석해지죠. 그래서 잘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음식을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팁은 바로 이너 뷰티들. 제가 저번에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너 뷰티 제품들도 중요한데, 저는 요즘 간편하고 시원하게 바이탈 뷰티의 슈퍼 콜라겐 에센스 비오틴을 섭취하고 있어요. 요거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컵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 마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선에 따라 슈퍼 콜라겐 에센스 비오틴을 따르고 마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 슈퍼 콜라겐 에센스 비오틴은 AP 콜라겐 효소분의 펩타이드와 나이아신, 그리고 비오틴이 주 원료인데, 그중 비오틴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무려 5000%나 함유가 되어 있어요. 기존 제품 대비는 10배 증량되었다 해요. 맛은 아주 맛있는 새콤달콤한 베리 맛이라 먹으면 달달해서 진짜 기분이 좋아요. 노화는 20대부터인데 미리미리 마시는 바이탈 뷰티에 슈퍼 콜라겐 에센스 비오틴으로 속부터 생기 돌수 있게 관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팁, 스트레칭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 스트레칭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날과 안한 날의 몸 상태가 진짜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피부 상태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풀 스트레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관절 등이 굳지 않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일어나서 몇분 동안만 해보세요. 네 번째 팁, 바로 피부과이죠. 이건 진짜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피부과에 가서 피부 시술을 받는데, 저는 이번에 눈밑 꺼짐이랑 팔자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피부과를 갔어요. 반년 전부터 저 혼자 느끼는 거기도 했는데, 확실히 어릴 때보다 눈밑 꺼짐이 잘 보이고 심해져서 필러를 할까 스컬트라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눈밑에는 스컬트라, 팔자에는 주베룩을 하기로 했어요. 필러는 콜라겐 재생이 안 되는데, 스컬트라랑 주베룩은 둘다 콜라겐 재생 유도라 해서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을 텀으로 총 3번 맞아야 2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 맞아보게 되었는데 맞고 나서 운 좋게도 한쪽만 피멍이 생기게 되었어요.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해요. 양쪽 다 피멍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100배 나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좀 심하게 피멍이 생길 것 같다 해서 처음엔 잘안 보여서 에이 뭐 얼마나 심하겠어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눈이 점점 시퍼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근 거래를 하러 가야 했는데, 당근 거래자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면 말씀하시라고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오해를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이 상황이 너무 웃픈 거예요. 그 와중에 하늘은 바닐라 스카이로 너무 맑고 예뻐서 찍었어요. 아무튼 피멍은 아직 빠지고 있는 중이라 눈은 아직 까맣지만 붓기는 다 빠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3회 다 맞고 후기 가져와 볼게요. 다섯 번째 팁, 청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피부 관리 중 하나가 방의 상태예요. 방 청소를 저는 진짜 맨날 하거든요. 머리카락은 보일 때마다 치우고, 먼지들도 싫어해서 물티슈로 닦고 청소기로 빨아들여요. 확실히 먼지가 많은 방에서 살면 피부가 아주 쉽게 뒤집어지고 면역에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핸디형 청소기 하나 구매하셔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길 바래요. 여섯 번째 팁은, 말하기 전에 귀여운 저희 막내 좀 보고 가세요. 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입안에 넣고 와랄랄라 맨날 하고 싶고 맨날 하고 있는데, 하면 진짜 너무 싫어하긴 하는데 도망은 안 가서 너무 귀여워. 호구야 호구 개호구. 내 새끼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섯 번째 팁은 클렌징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이 피멍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눈쪽 베이스 화장이 되게 진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름이어도 화장 못 이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같이 매일 화장하실수록 클렌징이 진짜 많이 중요해요.
제가 겨울 내내 쓰고 있는 클렌징 오일이 뭔가 여름이 되면서 잘 안 맞게 된 게 느껴져서 클렌징 로션, 클렌징 워터 등등 이것저것 쓰면서 맞는 걸 찾고 있었는데 이거. 메디필의 레드 락토 콜라겐 클렌징 밤토 오일. 밤이 오일로 싹 변하는데 이거 진짜 아주 요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일단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압도적인 이유가 있는 게 77%의 식물 유래 성분 베이스래요. 그리고 오염될 수 있는 단지 팟 타입이 아니라 튜브 타입이라서 오염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건 메이크업 세정 능력과 피지와 블랙헤드 세정 효과였는데요. 이거 진짜 다른 클렌징 오일이 몇 배나 피지 블랙헤드 세정 효과가 진짜 뛰어나요. 이게 써보면 진짜 아는 게 사용 후에 턱이랑 코에 오돌도돌한 피지들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메이크업도 이렇게 진한 베이스를 이렇게 싹싹 깔끔하게 세정을 합니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까지도 너무 잘 지어줘서 와, 이건 진짜 무조건 알려야 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로 열심히 헹구면 되는데 혹시나 밤이 남을까 걱정이 될 땐 이후에 클렌징 폼을 아주 조금 가볍게만 사용해줍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귀찮아서 이 메디필 클렌징 밤토 오일만 사용하고 잤는데 다음날 뾰루지가 전혀 생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쓰는 클렌징 오일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이러면은 요거 핵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팁은 손풍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마스크를 착용하느라 내부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면서 트러블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 많이 없을 때 이렇게 내려서 혹은 마스크를 살짝 띄워서 안쪽을 손풍기로 시원하게 만들면서 다닙니다. 이거 진짜 레알 중요해요. 특히 지성들, 이거 하고 안 하고 기름 뿜뿜량이 완전 달라요. 여덟 번째 팁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제가 하루에 진짜 30분 이상은 무조건 걷고, 남자친구도 걷는 걸 좋아해서 데이트하면 더 걷는데, 물론 더워서 땀은 나지만 선풍기와 함께라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걸으면 몸이 순환이 되는 게 느껴지고 필요한 것도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걸 알게 된 게 제가 어쩌다 차만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진짜 20분도 안 걸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트러블이 오히려 확 나는 거예요. 뱃살도 막 나오고요.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걷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고 나서부터 이게 딱 초여름부터인데 그러면서 트러블이 확실히 다시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사분들도 많이 걸어라, 걷는 게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만약 걷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 나는 걷는 게 싫어 하시면은 따릉이를 이용해봅시다. 따릉이도 아주 훌륭한 유산소 운동의 도구니까요. 어플만 깔면 되고 24시간 사용 1,000원이고 전기권은 일주일에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물론 계단 오르기도 좋은데 이게 중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따릉이 매우 추천합니다. 다만 요즘 땀이 엄청 나는 날씨니까 퇴근할 때, 집에 갈 때 이용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가자마자 씻을 수 있게요. 아, 그리고 이건 꿀템인데 제가 요즘 쓰는 샴푸랑 바디워시인데 이거 쓰고 두피 여드름하고 가드름 등드름도 많이 줄어서 이것도 살짝 추천해봐요. 가격 진짜 착한 가성비 메리뮤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실제로 올 2022년 여름에 하고 있는 관리 팁들이었어요. 저도 물론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의외로 허당일 때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이 담은 것들은 제가 진짜 매일같이 쓰고 하고 있는 팁들이고 행동들이에요.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누워있는 게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들로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분들에게도 나오길 바랍니다. 더 좋은 팁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제 소소한 영상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잘 자요.